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 난초여행 66회차는 2회차 방송을 합니다 시작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어저 2회차 방송을 어, 덴드로움키 재배법을 어 특히 고추국을 알겠습니까 어 일반 가정집에서 그 원리를 모르면 거의 다 죽습니다 어 제가 어뭐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죽이야 했습니까? 사는 그 많이 사갈 거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훼 사람은 거의 무너집니다. 그냥 요즘 쳐다보면은 음 꽃들 받아가지고 내가 어 나는 뭐 내만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농장에서 있는데 해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내만 판매만 하면 된다. 판매해가지고 내만 돈벌이면 된다. 내가 농가에 소득 창출해줬다. 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음. 한 개라도 제대로 아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이어들 난초들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 사람이 아니습니까? 이게 목숨의 목숨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대한 아니습니까? 요 난초들을 난초들을잘 어, 길러 가지고 어요즘 거지 아니습니까? 그죠? 어 고려나 시대 집에서 어~ 나이, 나이 많은 연세분들 어떤 연세가 들으신 분들 집에서 어~ 깝하게 인자 이래가지고 기르는데 이게는 난초라든가 어~ 반려 식물들을 기르러 가면서 반려동물들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는 이제 기르러 가면서 무료함을 달려고 그러는데 어~ 기르다가 죽으면은 그죠 죽으면은 어~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항상 이래가지고 반려 식물을 제가 이래 쭉 가서 가다 보면은. 또 이게 우리 가 노빌 검체 노빌 하까저 제가 이거는 25년 25년 정도 가지고 있었네요. 25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네요. 한 25년 동안 저하고 저한테 안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 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어저희 우리 가족입니다. 가 이게 식물도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가 반려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 든 이래 가지고 한계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잘 길러 가지고 매년 예쁜 꽃 기른 어, 보시고 꽃들 길러 가면서 했습니까 그죠 모든 걸안 있습니까 그죠 음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그렇게 이제 또이자 이제 같이 어, 어 늙어가는 게 아니습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취미에요 그리고 요즘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웃음을 잃어 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 한번 쳐다보고 보면은 마 꽃이 보고 이래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잘 길러 가지고 이렇게 않습니까이번봐 보세요. 어, 여기에 모양이 이제 매력이 이렇게 큰 대주가 있으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래 일반 꽃석고 하나도 아닙습니까? 저희들은 소중그뭐그 그거 하기에 그렇게 길어질 않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대드으기면안습니까어 난초 그죠? 덴드로비라는 이런 것도 뭐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역사가 되겠다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습니까 나중에 어, 또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길러도 어, 건강한 난초 또 이래가지고 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 또 이제 다른 사람 입으로 입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전해가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고추석국에 대해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뢰가들어왔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추석국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뭐 난초 여행을 하면서 아니겠습니까? 꽃이 이제 지금 피가 있는데 제일 위험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린 신화가 날때아습니까 이때 아있습니까 물관리를 최고로 힘들게 하시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화가 나면은 여행애들안아니습니까 신화가 난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는데 어, 어느 정도 물을 주다 보면 속잎이 빠진다는 거예요. 속잎이 빠져나오고 뿌리도 는거 나중에 망가진다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겨울에 물을 주시다 보니까 아습니까 그죠? 신화가 안 나고 오히려 고화가 달린다는 거 겨울에 물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 부양의 원칙은 십이 월 달부터 삼월 일일까지는 덴더러면물한 방울도 안 줍니다. 어, 덴, 어, 부양에 오시던 지민들이나 어, 또유 구독자들 다녀가신 분들은 부양에 안 있으면 실체를 다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어, 전에, 1 2월 달부터 십이 월 달부터 삼월 일일까지는 전혀 물한 방울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건강한 난초들이 아니습니까? 난초가 이렇게, 그, 그, 그 꽃이 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직까지 꽃이 짓는데, 신화가 나지 않아서 아니니까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어, 물을 안 주고 있고. 요 위에는 이제 시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있습니까? 요 시나가 저 스스로 커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 단봉수고 그때입니까? 단봉수고 여기 이제 지금 꽃이 지고 나서 시나가 이제 이렇게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물을 줘야면이 시나가 있습니까? 뿌리를 못 내립니다. 요게 아 내가 이래가 요거는 채널서 소재를 해놔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시나가 있습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많이 나오고. 어, 요거, 이런 걸, 신화가 어느 정도 크고, 아니습니까? 뿌리가, 어, 자기가 뻗어줄 때까지, 아니습니까? 요 몸통이 아니습니까? 하나가 희생이 되는 거, 요렇게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거, 요 희생이 될 때까지, 그래도 아니습니까? 물을 조금 적게 줘가지고, 어느 정도 신화가 크고 나서, 엄마 영양 가지고 키워놓고, 아니습니까?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아니습니까? 얘네들이, 어, 데미지, 요는 애들이, 이렇게 물통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꽃 피우고, 그죠? 꽃 피우고 신화를 요렇게 다 키울 때까지 아니었으면 요는 에너지를 요 뒤에 말라 죽을 때까지 아니었으면 요렇게 이제 말은 있는 거 지난해에 말란 거예요 올해 요그또 뒤에 이런 아이들이 하나가 없어지겠죠 요 에너지를 싹다 뽑아 쓰는 거예요 요, 요 뒤에 요어 요거는 지난해에 인그 말라 죽은 거고 요요 요, 요 지금 제가 흔들리는 거죠 요 에너지를 뽑아 쓰는데 신화를 어느정도 하있으면한 5cm 정도 키울 때까지 에너지를 안 쓰면 뽑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어, 어, 잘 자라는데 어요런것처럼 기울여 물을 어느정도 주다 주는 것들면 이렇게 말라 죽어 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어 보기 때문에 덴드로 비우면 되도록 이면은 어 저쪽에 필리핀이나 어 저쪽에 어디죠 <laughs> 하여튼 간에 저쪽에 그, 완전히 열대지방이 있죠? 열대지방, 어, 거기가 어디고? 필리핀 근거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일년에 우기를두번 맞으니까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습니까? 비가 자주 오게 그만큼 자주겠죠, 그죠그 다음에는 물을 이제 어 그러니까 키 대공도 커지고 따뜻하니까 막 계속 커져 성장에 물을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이제 요 동남아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대두르기면안 있습니까?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 신화도 아까 나오는거 보이시죠? 이요 조그만한 화분 안에서 있습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었어 피었습니다. 요 조그만하게. 16cm 되는 높이 5cm 되는 화분에 있습니까? 요, 요, 이 정도로 꽃을 많이 피, 피, 피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래가지고 분을 크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이 크면은 아니지만 잘 자르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부양해 보시면 은 분은 다 소나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이 물을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아무쪼록 어, 부양채로 많이 니까문 작게 하시고 대들록기면은 부작을 하시더라도 물 자주 주지 마세요. 그러고 아까도 내가 말했 난초를 잘 기르는 것으면은 어, 집에서 뭐가 없어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 스프레이, 그죠? 두 번째, 가위. 그다음에 세 번째, 그죠? 어, 오스모 커터가 없어집니다. 져 그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게 사람들이 어, 이제 하시는 뭐네 번째 다섯 번쭉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그 낙서 없어지게 되고 또 어딥니까 그 호르몬 제안 써야 되고 니습니까 이런걸 정말 마감 버킷 아 있습니까 그게 식물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호르몬 제라든가 모든가 있습니까 그죠 어 사람도 임신 출산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나 있습니까 그죠 뭐 그걸 합니까 음 물론 꽃들을 많이 피면 좋겠지만 은그 고통의 후유증을 식물을 다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분들이 이제 기르는 거는 기회를 때는 잘 기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분한테 옮겨가는 것 같으면은, 그는 성향을 못 맞췄기 때문에 백0 0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음, 이때까지 마약처럼 많이 으면 길들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절대 기를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래서, 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부양에는 어, 부양에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가지고 난초는 단저균을 아직까지 한건 한 그, 없습니다. 제가 그 난초를 한 일에 이상으로는 그래도 부양에는 단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제가 왔을 때는 한 달간 물만 안 주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대들기면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여기 한번 봐. 이런 화분에도 아주 우리 부양에 있습니까? 이제. 어, 장미석국을 어, 판매 방송 할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와, 판매 방송 안 하나, 안하면한 개, 두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다 빠졌는데, 아마 다음 주에 판매 방송을 한번 띄워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준비하셨다가 어, 많은 곳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이제 꽃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뒤에 너무. <laughs> 여기서 말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저 뒤에 가가지고 앉으면 고추 석국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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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인 오늘 그~ 66회차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번자 그~ 촬영을 하는데 어, 오늘 제가 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고추 석고를 어, 두번 어, 아, 고추 석고를 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추 석고 그죠? 이게 안에 눈들은 수아 비시마 그죠? 요거는 좀 독특한가요? 일반 여기에 노란 석고, 노란 고추 석고가 있습니까? 요거는 하고 조금 다르죠? 어 그죠? 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저희들이 제화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오늘 여기 어제 유튜브에 잠깐 여기에 비치고 나서 오늘 멀리서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 아쉽게도 이제 저희 부양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요거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아마 조만간에 있습니까? 요거그 어, 음, 태국 쪽으로 해가지고 태국이나 저그 어, 어디입니까 저. 그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소아비씨마저고 어, 요것 이게 들어올 거예요. 어, 그때 오면은 어, 제가 판매, 판매 영상 때리고 올해 어, 저희들이 고추 소고 너무 많이 판매해가지고 음, 지금 뭐 고추 소고이뭐 젬멸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 여기에 지금 고추 소고 제가 내년에 어, 잘 길러가지고 어, 판매하려고 했습니까? 더 이상 판매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꽃 주석국인데 어쌘그그 재늘하게 그 말고하있습니까 그랬는데. 음. 여기에 꽃이꽃이 <laughs> 일단 이게 이제 꽃이 피었다 이니까 요거는 이제 어 12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십이 열 달에 물을 마지막 물 주고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꽃눈을 꽃눈을 어, 그 자기들이 꽃눈을 뭐 분화를 하겠죠. 그래, 그래가지고, 음, 3월 1일 날, 물을 주면은, 여기 에 꽃눈이 살짝, 요, 요,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렇게 꽃눈이 밀고 나옵니다.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밀고 나올 거예요. 여기 꽃눈 자리인데, 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물을 한 번, 두번정도 주고 나서는 아니습니까또 이제 꽃눈이 이렇게 자를 때까지 아니습니까 어, 꽃눈이 어느 정도 자를 때까지 하나같으면은 음,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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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의 실제 크기입니다 요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어 12월 달부터 그 1월달까지 그1월달데 3월달까지 3월 1일까지 3월 1일 날 물을 안주고 기르는데 기른 기른다니 기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래라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느냐 그러는데 절대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면은 이게 부양의 실력이랑 여기야 이야생처럼이 있으면 그렇게 기르게 되면 이게 발부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큽니다 여기에 어~ 다른 그 야생에서 이래가지고 올때저 야생에 때어가지고 잘매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왔는데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이걸 뭐참뭐 뭐 비법이라는 게 비법이라는 게 옛날에 요즘 뭐 쳐다보면은 뭐 음식 등 음식점이나 모든 가있습니가 자기들 비법을 아니면 숨기고 안 가르키는데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잘된 거는 공유하고 나누어야 했습니까? 서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게 그런 걸 부양해서 최고는 뭔지 하겠습니까? 이런 걸나누 어, 그 가면서 서로 대한민국에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난초가 있습니까?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양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 요거는 12월 달부터 3월까지 일1 물을 주지 않고, 그죠? 꽃이 피고 나서 어, 꽃이 질 무렵에 있습니까? 물을 한두 번더 줍니다. 죽고나서 신화가 움직이면 안으면 물을 바로 끊습니다. 신화가 한 2cm 정도 자르면 물을 바로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어 약한두달 정도 두달 어 정도 2개월 정도 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2개월 정도요. 위에 마지막 잎이 아니니까 신화가 자라서. 마제만기 지 80세메가 풔질 때까지 안 습니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뭐 빠르면은 안 습니까? 한달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못, 그 동안에 몸에 그뭐그 목길 그목견디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 어, 물을 주신다 만약에 물을 주시는 것 같으면 비 오는 날 물을 주세요. 비 오는 날 물을 안 있습니까? 위에 신화가 나오는데 신화 몸뚱이 안 닿게끔 아래에 재면을 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종이컵 요는 요 정도 크기에는 종이컵 반두컵 부어주고 그래가지고 쪽바로 만약에. 어~ 그~ 파크나 이런 데서 공중거리를 해도 아니습니까 마찬가지로 파크에 하는 것들면은 밑에 아니습니까 신화 나는 부위까지만 살짝 담가 두시면은 담가 두다한 삼십 분이나 담갔다 깥에 충분히 빠져 물이 들어가면 아니겠습니까 들어 올리나다가 다음 또비올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위에 마지막에 신화가 다 자려가지고 마약면 마지막잎이 아니면 폐질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팔월 중순, 팔 중순까지 찬바람이 날 때까지 아니습니까 그냥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아니습니까 거의 밖에 비 오면 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하시 그때부터 아니습니까 팔월 중순 지나고 나면은 거의 매일 주셔도 됩니다 물을. 매일 주시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브가 주다가 그만두고 주다가 쉬었다 주면 은 발브가 찢어집니다 나중에 뭐 팽창을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주면은 계속 안했으면 이틀 간격이나 3일 간격으로 계속 안했습니까 그죠 10월말까지 주세요 10월말까지 주고 나면 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주일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안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아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그, 곤봉, 그죠? 체조했죠? 곤봉이 여기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잘 길러졌던 아이들은 이미 아있습면 저희들은 하나 판매하기도 저희는 아었습니까다 빠져나왔습니다. 었 저희 유튜브 성상으로 판매하기 전에 거의 다 빠져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어, 조금 아쉬웠는데 아쉬웠는데 정말 저희들은 잘, 그, 잘 키워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어, 잠점 저희들은 뭐 이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 빨리 많이 이래 가지고 좋은 제품을 먼저 빠져나가 지고 저희들은 찌꺼기만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내번 내년에는 아마 조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보시면은 보이시면은 어 특히 아니었니까 이게 거리 덕삼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꽃이 지고 나서 신화가 올라오는데 신화가 올라왔을 때이신지까지는 물을 주셔도 됩니다. 물을 자주 주지 말고 아니었습니까. 물을 한번 주시고 슈테가 마르나 파크가 마르면 아니었습니까. 한뭐 그렇게 이제이신지 정도 자라고 나서 물을 끊으면 바로 쑥 커지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에 마지막 잎이 이렇게 폐질 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대맹석 국 기르시는 분도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대맹석 국은 뭔가 하는데면 8월 달한 달, 8월 달에 8월 달에서 9월 말까지 아니었니까 그죠? 8월 달약한 2개월간은 거의 물을 안 주셔야 돼요. 물을 주시면은 또다시 지나가 나버리면 아니습니까 그거는 꽃이 없습니다 대명석국은 그죠 어~ 대명석국은 그래가지고 그~ (8월) 말에 (8월) 그~ (8월) 아~ (8월) 초에 인 물을 건기 물을 이제 말려가지고 말을 말리면서 해가지고 어0월 초에 아니까 물을 흠뻑 주면 아니까 발부가 훅 커집니다. 그리고 1 0월한 중순 되면 꽃들을 밀어낼 거예요. 시월 중순이나 말 되면은 그꽃대내는거면은어 베란다나 어 거실에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은 꽃안 피고 떨어져 버립니다. 어 그+ 거 시원한데 차온데 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 꽃이 쑥밀고 나가요. 이게 바깥에서 기르시는 야외에서 기르면 특히 이제 전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특히 좋은 저 좋은, 좋은 건데. 대면서권은 이렇게 키시고고추석은은 어, 어 하이등 안에 2cm 정도 자랄 때까지만 물그 물을 주시고 2cm 이후로는 마지막 잎이 패질 때까지 물을 안 주셔서 마지막 잎이 패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뭐한 4, 5일 간격을 주시다가 8월 중순이 팔월 중순 딱제찬바람이 나면은 그때부터 물을 많이 주세요. 어, 영양제도 영양제도 아니습니까? 었 덤붓, 아니, 덤뿍덤북 주가지고, 하이퍼넥스 아니습니까? 었 그거는 영양제 아니습니까? 었 그때 아니습니까? 었 오소먹고 는요 정도 크면, 어, 크게 된 거는 오소먹고 다 아니습니까? 한, 10, 한 다섯 알 정도, 다섯 알, 여섯 알 정도 이어가지고 아니습니까?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요 정도 그한 10cm 되는, 10cm 되는, 아, 10, 한 2, 3cm 되는 분은 다섯 알, 여섯 알만 넣어가지고 물을 자주 주는 것 같으면 잘 빨아 먹었습니다. 그러고, 그게 올해 물을 주가지고 잘못 남아가지고 잘 못, 못 넘은, 아, 그, 남아가지고 용량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폭발돼가지고 시나뿌리가 나오면은 영양가다래가지고 그냥 뭐난초들이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모자라는 만큼 주시, 그, 그 모든 그 영양을 주셔야, 어, 이게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잘 먹고 많이 먹은 사람은 마든병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합병증이 빨리 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사실 어, 난초들도 건강한 꽃들 버리는 것 보면은 아주 조금씩 모자라는 듯이 이렇게 주 가지고 하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잘못 먹고 적게 소식을 했던 사람들이 고래 심줄 같이 오래 사는 거예요. 많이 드신 분들은 음, 결국 많이 먹은 만큼 병원에 가서 신세를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요 난초들도 물이 많으면 은 무조건 아니습니까 그죠 단재균이 옵니다 하이드만 말려가면서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길러보세요 저희들이 부양 토분은 부양에는 토분이 다 조만에 손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어 후드니 이게 꽃도 피지만 후드니도 꽃이 피지만 이거 물을 안 주니까 신화가 이렇게 빨리 그려요 금방 금방 그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물을 어느 정도 아셨습니까 한 10일 10일 보는 간격으로 이렇게 주니까 있습니까 이게 신화가 있습니까 엄마 영향을 받아 못 가겠습니까 엄청 잘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뭐 아침마다 아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물 주고 다른 사람들 오셔가지고 마실 오셔가지고 어, 너 집에 마르는 거 아니야 물 주고 이랬으면, 저녁에 물 주고 안 있습니까 하루에 물폭탄을 세번네번 그러고 뭐볼 때마다 안 있습니까 그 스프리를 가지고 쳐대니까 얘네들이. 물구등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자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들기면은, 난초를 가지고 가시는, 그, 착생단 난초들은, 우리가 요는, 여기에도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부작을 해놔도 멋지게 하겠습니까? 타고 내려온다니까? 그죠? 저렇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길러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또 물을 적게 주세요 그 물은, 주는 주기가, 제각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 난초, 우리가 그, 요구 하면서 난초 여행을 할 때, 다음에 어느정도 물이 그그커 그, 가지고 어그 여기에 그 어딥니까 저고추수국이커 가지고 물 주는 스타일이 아요 정도 됐을 때 물을 집중적으로 주시라고 내가 고런 것도 충분하게 어, 설명을 따로따로 따로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려 가지고 항상 건강한 난초 기르고 또어문상항이 있으면은 요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그때그때 난초여행을 제가 어 한 번씩 이래가지고,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정말, 내년에는, 그죠?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이 아주 건강하게 올라오죠. 물안 줍니다. 바짝 말려놨습니다. 여기 한 번, 한번 긁어볼까요? 다시 여기도. 들리시죠? 이게 부스럽게 가면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난초 이게, 어, 작년에 있었던 기존 묵은 뿌리는 별 영향이 없어서 말라가 있어도 나중에 물 주면은 다시 하면 살아납니다. 다른 하고 모든 게 신아에서 뿌리가 내려 야 내려 야 건강하게 안 있습니까? 그죠?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어, 실내잖아도 겨울에 안 있습니까? 잎에다가 물을 많이 뿌리면 잎다 떨어져 버리고 다, 그, 다 난초들이 다 갑니다. 되들어기면은어 대들어기면은 어, 그죠? 어 동남아 어, 여기에 금기가 있는 가 있습니까? 그차 추울 때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바깥에 벚꽃도 마찬가지예요. 싹 완전히 다 떨어지고. 어기 올라가지면 흙 벗어 가지고 봄에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꽃만 삭올라고꽃 피고 나서 딱 지고 나서 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는 그는 수나 주기들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양 팔보 한번 봐보세요. 음 이렇게 길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에 사람이 요는 야생에서 길러지고 왔고 요렇게 이제 안에서 위에서 요렇게 이제 길으니까 조금 우리가 저희들이 하니까 이게 키가 커지는 건 사실, 장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 아무쪼록 그죠. 어, 난초는 어, 물을 조금 어, 덜 주셔야 됩니다. 예, 부작시이나도물안 주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꽃도 꽃나꽃 나오고 신나는 신나대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안 있습니까. 물 많이 주지 말고 어, 주지 말고 어, 차근차근 안 있습니까. 뭐한 음, 번씩 제가 전화, 그 전화번호 남겨날다 끝내 남겨놨테니까 지나에 궁금사항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저한테 안 있습니까?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충분히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난초여행 6 6회차 난초여행 즐겁게 마무리되시고 제가 설명했던 것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아무쪼록 어 난초여행 즐겁게 마무리 여기서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난처 여행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히 계시도록 어,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어, 또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아, 오후, 오후 되세요.